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 3 그 네 번째 이야기. 펑펑마녀의 은신처를 급습한 하이드로겐지와 솔라맨. 그러나 그곳은 펑펑마녀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솔라맨과 좀비 군단이 사투를 벌이느라 혼란한 틈을 타 하이드로겐지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펑펑마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솔라맨에게 에너지 박스는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그를 다독이는데. 지난번엔 아주 통쾌했어. 솔라맨 녀석 당황한 표정을 너도 봤어야 하는데. 에너지 본부 놈들,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군.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엿들을 수 있었다. 오호, 뭔데? 얘기해봐. 에너지 본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마을이 있다. 이곳의 전력 생산량은 상당한 규모라 인근 지역의 전력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 마을을 공격하면 에너지 본부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좋아, 구미가 당기는걸? 펑펑마녀가 진짜로 올까? 글쎄, 박사님 말을 믿어보는 수밖에. 그나저나, 이 마을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되어 있네? 예전엔 산림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요즘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공장 지붕이나 폐도 같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그렇구나. 확실히 이전보다 태양광 시설이 훨씬 많아지긴 했어. 전력 생산량도 상당히 늘어났겠는데? 맞아. 태양광 시설들 덕분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이 최근엔 오후 5시까지 늦춰졌다고 해. 햇볕이 쨍쨍한 시간에 태양광 패널들이 전력을 많이 생산하니 그만큼 전력 수급이 원활해진 거지. 아하. 잠깐! 저기 펑펑마녀다! 뭐?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마을이군. 나쁜 녀석! 무고한 시민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이, 진짜! 아까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인질이면 인질답게 좀 얌전히 있어! 너야말로 악당답게 순순히 체포되시지! 솔라맨! 여길 어떻게... 네가 블랙문에게 들은 정보는 박사님과 내가 꾸미는 가짜 정보였다. 도청 같은 얕은 수가 두 번이나 통할 거라 생각했나? 어쩐지 너무 일이 쉽게 풀린다 했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끝장을 보는 수밖에! 가라! 그놈들의 약점은 이미 간파했다! 어떻게 된 거야? 녀석들은 태양을 두려워해서 밤에만 활동하지. 태양광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내게 이런 놈들쯤은 수백만이 와도 거뜬하지! 제기랄... 가까이 오지 마! 함부로 굴면 이 녀석은 성치 못할 거야! 끝까지 비열한 짓을... 내가 순순히 당할 것 같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번엔 꼭 수모를 갚아주마!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둘 순 없지! 가자! 솔라맨 지금이야! 좋아! 다들 동시에 공격하자! 정신이 드십니까? 솔라맨... 사악한 주술에 걸리셨더군요. 하마터면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뻔했어요. 예... 제 뜻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다들 고생했어. 펑펑 마녀도 잡혔으니 당분간은 평화롭겠어. 그래. 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당들은 여전히 있을 거야. 멍청한 것!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붙잡혀 들어와! 닥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닥쳐! 쥐도 붙잡혀 있는 주제에 큰 소리야! 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4를 기대해주세요.